네. 요거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심수빈 연구원과. 지금 현재 이제 미중 무역협상 합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서 한 얘기인가요? 네, 일단 일본 이제 방일 중에 나온 이야기고요. 아마 네네. 미중 무역 협상당, 그러니까 미그 무역 협상단과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아마 향후 관세 부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 뭐 이렇게 금액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언급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정부 부처와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전혀 반대 의견이 얘기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신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일각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가는 충격을 한번 받고 다시 한번 그때부터 저점을 다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의 가능성도 계속 염두를 해두면서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에 대한 피치 보고서가 좀 시장에서 얘기가 된것 같거든요. 예, 그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예. 일단은 중국이 만약에 관세 부과가 정말 현실화된다라고 친다면 중국이 좀더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펴면서 이제 신용 부양책, 기준금리 인하, 또 양적완화까지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정책에 대응을 이제 강력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현재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란 6.1%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에 미치지 못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아직까지는 중국 이제 인민은행에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제 좀더 완화적인 정책을 펼수 있고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부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 이제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뭐 이런저런 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불확실성 계속 유지가 되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미국 쪽도 그렇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달러와 관련된 얘기들에서는 달러 약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유럽 쪽이 그 역할을 좀 많이 못해주고 있죠, 연구원님. 네. 일단은 달러 인덱스의 이제 구성 비중을 보면 유로화가 사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사실 유로화 강세가 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유럽발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사실 이건 이제 유로화 약세 이슈잖아요. 사실 이 점이 가장 부담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근 발표되었던 유럽의 선거 결과를 보시면 이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약진을 했다는 점이 사실 가장 큰 특징인데요. 관련 이슈에 따라서 이제 또 향후 반EU, 반이민 정책들이 사실 우려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탈리아 재정 적자율 관련해서 사실 EU가 제재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극우 정당이 다수당으로 이제 득세를 하면서 이제 향후 유럽연합과 이제 재정 적자율 관련해서 사실 마찰이 좀 잦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 이제 EU에 이제 EU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또 부담이 될수 있고 또 관련 이슈는 유로존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될수 있어서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 강세 요인이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또좀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추가적으로 달러의 강세를 이끌 만한 좀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없다라는 쪽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금융시장 전체가. 그리고 또 상측에서는 또 지금 브렉시트 이슈가 계속 상존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영국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가 선거 결과를 보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노동당이나 보수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기보다는 이제 극우 정치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창당한 새로운 신규 정당인 브렉시트당이 사실 득세를 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이당 같은 경우 이제 노딜 브렉시트를 좀 지지하는 편이고 또 현재 이제 메이 총리 사퇴 이후 보수당 내에서는 뭔가 노선이 확실하지 않아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여론이 이제 형성되면서 이제 노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났다라는 이슈들이 또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총리 후보들 같은 경우는 또 재협상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브렉시트 이슈도 계속해서 사실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련 이슈들이 유럽 내에서 좀 정리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체감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반등할 수 있고 또 미중 무역 우려에 또 사실 유로존 체감경기가 꺾인 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다 퍼져있는 이런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봉합이 되어야 유로존 경기 개선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서 달러의 현재 강세를 조금 눌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네.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확실하지가 않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시장을 보는 포인트의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일정이라든가 좀 해소 가능성이 나타나야지만 주식시장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에는 계속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달러화의 흐름들 이런 점들을 점검을 하시면서 시장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유, 답답하네. 물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끝나면. 예. 조만간 사이다 한 잔 고구마를 넘기는 사이다, 시장이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